혹시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경찰이에요. 경찰이요. 혹시 뭐 경찰관이시면 사랑 고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른가요? 뭐. 어디서 아 검색해서 알아봤구나 하는 그런 프로포즈였어요. 아, 아 왜? 어떤 갑자기 프로포즈? 친구들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. 아. 여기서부터 뭔가 좀 무슨 뭘? 아, 근데 몰랐어요. 근데 아, 몰랐어요? 눈치채지 못했어요. 어. 그래서 아 이 카페로 와 미경아 해서 그 카페로 갔는데 그 카페 아무도 없어요. 어. 화가 났어요. 네.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. 왜 아무도 없지? 어, 근데요. 그런데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이 아 혹시 조재영 씨 지금도 모르시냐고. 어 이게 좀 어 많이 어리석다. 어, 네, 네, 네. 아 약간 스토리 전개가 좀 합니다만. 아, 근데 좋았어요. 근데 네.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챘어요. 못 챘어요. 못 챘어요. 네. 상자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. 와, 상자를. 상자를 받았어요. 네. 열어보니까 네. 편지가 열 통이 있었는데 1번부터 열어보니까 뭐 첫날 만날 때에 썼던 거? 오. 썼던 편지, 그다음에 뭐 두 번째 편지 열어보면 100일 때 편지, 야. 세 번째 열어보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 편지를 오. 썼던 거예요. 뭐 마지막 열 번째 편지를 읽었을 때는 뭐 미경아 지금 뭐 오른쪽으로 돌아서 어디 뭐 몇 동 몇 호로 와. 어디 뭐 몇 동 몇 호로 와. 아 좋다. 해서 이제 거기에 가니까. 네. 아 좋아요 좋아요. 아 좋아요 저 되게 이제 이런 얘기 이런 게 좋아요. 이런 얘기는 전 좋아요. 아, 이 얘기를 좋아. 네. 아주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요. 어, 예. 한강이 보이는 어, 그런 카페.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. 네. 거기 이제 장미꽃으로 길을 이렇게 내셨구나. 길을 내셨어. 내가지고 예. 그 끝에 이제 반지를 이렇게 열고 어... 기다리고 있었었어요. 아 근데 눈물 좀 흘리셨어? 흘렸죠. 그거는 안 나도 짜야죠.